마음을 맡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교육의 그걸 좀 놓치기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네. 뭐 여러분들 뭐 혹시 최근에 그 혹시 일산 킨텍스 강남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또 훈련사분들도 워낙 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뭐 학교도 많이 다니고 특강도 많이 다녔거든요. 많은 학교 다녔는데 열심히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기 아마 오늘 봤던 교수님들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에서는 지금 내추럴발란스에서는 13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어제도 송년회 했는데 우리 패스산업 전문가 그룹이라고 그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그런 실무자들 모임인데 거기에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반려동물 쪽에는 박람회도 있고 축제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봉사활동도 있고 또 다른 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곧 가족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네. 또 그러한 또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또 시대가 저희가 이제 선진국화돼 있어요. 이제 선진국화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주변에 이모나 뭐 고모나 뭐 이런 다가구를 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살면서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거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자식들이 다 떠나고 했을 때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을 또 생각해서 이제 그런 문화가 점점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